일찍 돌아가신 부모. 아버님 60에 돌아가셨죠? 근데 어디다 안착시켜드렸어요? 저희 산, 근데 원래 이렇게 무슨 야타? 예. 원래 선산이야 거기가? 선산 아니라고 그러는데. 선산은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 고향이 어머니도 그 이북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딴 상이에요. 왜냐면 내 나만 이렇게 훌룩 떨어져 있다 그러길래. 예, 부모님 모시, 부모님이 별도로 떨어져서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누가 모셔요? 형님이요. 근데 조금 서운하시대. 형님한테? 그래서 몰라 홀로 저렇게 계셔. 아버님이, 어머니도 그렇다는 거냐? 아버님만 그러시. 아버님이 처음에 먼저 들어오셔서, 예. 왜 나는 이렇게 외롭다 자꾸 그러길래. 예. 그리고 큰형님이 뭐 잘못한 거 있었어? 글쎄요, 아버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신 거고, 또 아버님이 형님하고는 사이가 좀안 원래 안 좋지. 좋으셨죠. 어머니하고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 아버님 동기간 일찍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청춘에. 그거는 잘 몰라요. 모르겠지. 왜냐면 작년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북에서 내려올 때, 작은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만 내려가셨죠. 내려오시고, 부모님이나 동생들이나 형님은 생사를 몰라요. 모르시는군요. 아니 저렇게 같이 들어오길래. 예. 그래서 몰라 아버님이 그래 제사 먹어도 편하지 뭐 편하게 못 먹는다 자꾸 그래. 그리고 아빠도 무슨 따로 사업하시는 거 있어? 저요? 전화하는 거 없어요. 하는 건 없어. 예. 그리고 간 검사 하셔. 네. 간 검사는 옛날에 해가지고, 제가 이제 37에 사형 선고, 왜냐면 간경변 초변을 해가지고 사형 선고 받고, 40살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 있는 지금도 간이 좋지는 않아. 거죠. 왜냐면 저렇게 새까맣게 보이거든. 그래요? 관리는 잘 하셨는데, 관리, 왜냐면 이게 집안 내력이야. 그래서 아빠 딱 들어오니까 원래 간이 안 좋아. 이 간이 안 좋으니까 장기관도 별로 약하단 네, 간으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위나 말이야. 뭐다안 좋아서 몸 관리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조상 바람이야. 아빠는 명을 이어준 거야. 아빠 말대로 아빠는 명이 잘 봐. 근데 조상에도 이어주고 움직여준 건 있어. 그 너무 외골수야, 아빠는. 그러세요? 고지식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는 있죠. 그러면 누가 힘들겠어요? 뭐, 저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겠죠. 그리고 본인 아빠 큰애가 몇 살이야? 35이요. 얘랑 막 크게 다툰 적 있었어? 저는 뭐, 아이들하고 크게 다투거나 싸우거나 때리거나 그런 건 때린 건 없어요. 아닌데, 서운하겠든지. 걔도 고지식하단 말이야, 사주가. 그렇게 다툰 적은 없어요. 걔는 공부 좀 많이 가르치지. 그래도 대학은 나왔어요. 왜냐면 대학원도 가고 움직여서 좀더 공부해서 큰 명예 갖는 사주란 이제 사실은 뭐 대기업 사장 아들한테 갔어요, 결혼을. 조그맣지만 잘 갔고. 그래서 이제 뭐 알아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데잖아. 그 자기 학벌하고 이제 거기랑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예. 자기가 자존심 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빈부 차이죠. 저하고 빈부 차이. 그 집하고 저하고 빈부 차이죠. 그러니까 걔는 이제 그 그랬잖아 외골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면 자기가 혼자 삭히는 게 많아. 시부모도 2년 모시고 그랬으니까 뭐 힘들죠. 남들 보기에는 편해 보이거든. 그쵸. 시집 잘 갔다 그러고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딱 그런 마음들을 좀, 아, 저기 보니까 그래. 그리고 아빠도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몸 관리 좀더 잘해. 철저히 얘기는 하지만 이게 한순간 훅훅 간단 말이야. 왜? 아빠네는 원래 부리가 신부리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외로운 팔자란 말이야, 사주가. 그래서 나는 홀로 단식이란 말이야, 사주 팔자가. 외롭게 움직여서 내가 편안하게 해다니까 좀 고독 사주야, 아빠 사주는. 내 마음, 내몸 관리도 잘하고, 마음 관리도 잘하고, 움직이고. 이거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이사할 생각은 없어? 이사할 예정이에요, 우리. 뭐 8월에서 12월 내년 뭐 2, 3월까지인데 공기가 단축돼서 뭐한 10월? 제가 보기엔 한 10월 정도. 왜 내년에는 자리 변동 한번 해야 되거든. 내년 이제 북쪽을 피하고.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시여? 평택이요. 평택? 거기서 이제 북쪽은 피하고 더 올라가면은 좀 피해야 돼. 다 북쪽이거든요. 지금 가려고 하는 데가 왜냐면 올해는 북쪽에 삼살 대장군이 끼고 들어온단 말이야. 네. 그럼 잘 막아놓고 가야 돼. 안 그럼 내가 아빠가 삼살을 치고 대장군을 쳐버리면 내가 안 좋아져. 그럼 내가 몸을 친단 말이야. 삼사가 뭐예요? 몸을 친단 말이야. 살 맞는 거야. 그럼 내가 사주에 아빠 사주 몸이 약하단 말이야. 네. 그럼 내가 몸으로 치여 맞는단 말이야, 그게. 동쪽, 북쪽, 서쪽이나 북쪽이라 그래야 되나 그쪽이? 그러니까 북쪽은 피하고 움직이시는 게꼭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좀잘 해놓고 움직여야지. 그래야지 괜찮아. 그리고 3, 4월 달에는 내가 어쨌든 인간들 조심도 하고 사람도 조심하고. 누구 이렇게 친구처럼 만나시는 분 있어? 아직은 없고, 그냥 여자친구는 만나죠. 근데 그 상대가 다 정리돼 있어? 아직은 안안돼 됐어요. 있잖아. 그럼 내가 망신살이 된단 말이야. 그 3년 동안 나하고 합치면 안 된단 아, 3년이네요. 그럼 또 이별 나, 아빠는. 몰라, 저기 따라 들어오는데 아직은 안 된다 그래. 왜냐면 아빠는 결혼을 어쨌든 인간은 세 번을 갈아치우는 사주야. 그래요. 사주 팔자가.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외롭잖아. 네. 근데 외로운 데다가 지금 저기도 정리가 안 돼서 저 여자도. 근데 자꾸 나랑 연결이 되면 내가 망신살이 걸리면 내가 걸리는 거야. 이거 조심하셔야지. 아, 지금 사귀는 사람을 지금 한 사람 사귀고 있고, 또 있어. 지금 뭐 여러 사람을 이렇게 물색 중이라고 그럴까요? 여보야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냥 전화만 통하고 카톡만 주고받고, 아빠는 내가잖아. 한 여자로 끝까지 못 가. 저는 좀 안착을. 근데는 누굴 만났어. 아빠는 누굴 만나도 또 만나. 저는 이제 여자가 저를 좋아하고, 저가 좋아하면 그게 가려고 하는데, 근데 아빠한테 들어오는 여자들은 잘 봐. 그냥 겉만 보고, 움직이려고 하지, 진심으로 다가온 여자가 별로 없어. 저는 그거를 찾는 거거든요. 인성 좋고, 진심된 여자를 찾는데, 딱 맞나 봐, 아빠도. 근데 아빠가 눈에 들어온 애들은 또 끼가 많아. 왜? 내 사주가 그래서 그래, 아빠 사주가. 아빠도 하루게 사주야. 하루게 사주는 뭐야? 내가 인간이 들어오면 꼭 나쁜 년들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내 것만 단문만 쓰고 쓴물만 빼먹고 간단 말이야. 그래도 아빠는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도 여자 부른 눈이 없어서 엄마 같은 여자하고 불행하게 살았냐? 이런 얘기를 아들도 해요. 좋은 여자 만나라고. 근데 아빠는 아직도 그런 여자들만, 끼 있는 여자들만
눈에 들어오잖아. 그런 건 아니고 많이 골로론데 제가 볼줄 몰라서. 볼줄 모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만나보면 네. 처음엔 좋다고 만나잖아. 다가올 때 아빠한테 다가올 때 응? 달콤한 애들이 다가온단 말이야 아빠를. 그러면 아빠 거기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쉽게 아빠는 사람을 아빠는 말도 쉽게 안 만난다고 하지만 쉽게 뭔가 자꾸 연이 된단 말이야. 그럼 또 나는 거기에 또 의존해서 또 가게 돼 있어. 그럼 또 시간 낭비. 이게 살 게 있는 거야 아빠 사주에.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오늘 여기를 살을 풀었어야지 아빠. 진짜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그럼 내 살이 벗겨져야지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내가 살이 깨 있으면 살이 낀 여자가 나한테 온단 말이야. 도와서 살이 있는 여자가 나와. 응? 아빠 첫 결혼한 와이프도 마찬가지잖아. 아빠 상처 많이 받았잖아. 그렇죠. 응? 아빠는 어떻게든 꾸려가려고 했어. 그런데도 가잖아. 네. 그게 뭐예요? 아빠가 첫 단추를 어쨌든 잘못 꼈어. 고생했잖아. 근데 그런 똑같은 방법은 이제 안 해야지. 그렇죠. 그게 벌이, 그게 아빠 사주에 살이 낀 거야. 인살이 껴서 이거를 벗겨줘야지 아빠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야. 그 조상, 저렇게 젊은 조상님이 있단 말이야. 두 분이 같이 따라 들어왔단 말이야. 아빠 동계가 아니래. 응? 아, 젊은 사람은 어릴 때 형이, 어릴 때 형이. 어린 거 말고도 응. 20대 넘어서 응? 아빠네 집안이란 말이야, 이거는. 아, 그건 모르지. 어머니나 아버지 쪽에는 응. 아마 뭐 북한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셨으나 모를까? 그래서 몰라요. 자꾸 해방 놓는 거야. 내 앞길을. 왜? 청춘의 망자면 어떻겠어? 지도 억울하잖아. 그럼 먼저 앞을 쓴단 말이야. 그럼 나를 좋게 안 만들어. 아빠 인생을 자꾸 꼬이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이 살을 잘 벗겨놔야지 아빠가 올해 늦게 응? 90월 넘어서 염분이 있단 말이야. 그걸 잘 잡을 수가 있어. 4월 따위도 있지만 4월 때는 약해. 여잔 잘못 잡으면 내가 악이야. 또 독을 잡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걸 또 잡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살을 벗어야지. 그 저런 분들은 보내야지. 이걸 일찌감치 해놨어야지 아빠가. 그래도 새끼들은 솔직한 얘기로 아빠야 새끼들은 그래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자랐단 말이야. 안 그래요? 네, 아이들은 저는 뭐 이렇게 권위적이고 뭐 이렇게 꼰대 같은 성격이 아니고 뭐 애엄마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냥 친구처럼 형처럼 오빠처럼 이렇게 뭐 아들하고도 한 두세 시간씩 통화하고 만나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허물 없이 하는데 딸이 좀 좀 사는 게 힘든가 시부모 모시면서 사니까 이제 스트레스 줘도 저는 그냥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해고 힘드니까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죠. 다른 거는 뭐 없어요. 크게 뭐 저가 살면서 아이들하고 관계에서 원하거나 다투거나 뭐 욕하고 때리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 마음을 큰 애는 그런 마음을 읽어주라는 거지.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 그리고 아빠는 이걸 잘 벗어야 돼. 그래야지 노년에 내가 편한 여자랑 한번 살아봐. 안 그러면 못 살아. 지금 뭐 연락하고 움직이고 만나도 아빠 눈에 안 차 솔직히. 괜찮은 사람은 이제 요즘 이렇게 보니까 있는데 이제 저는 언제 정도 이제 이렇게 재혼을 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제가 마음 이제 사실 여자가 좋아야 제가 좋아하는 거지 뭐 여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용이나 해먹고 가려는 거는 저는 싫고. 같이 노년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내 마음처럼 되냐고. 그러니까 겉만 보지 말라는 거야 아빠. 겉에 달콤하게 다가온 여자는 없어. 그건 아니야.
그리고 올해는 몸 관리하시면서 나를 체력을 잘 관리하셔야 돼. 앞으로 저는 이제 아이들 관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이가 있는데 이제 사이 분자하고 저가 지금 노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 살 건지 못 살 건지. 사이는 똑똑해요. 하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살라고 하잖아. 좀 물러요. 딸은 야무진데. 그래도 딸한테는 그런 사람이 나요. 같이 둘이 칼처럼 맨날 부딪혀봐. 사이가 사람은 엄청 착하고 좋은데 이제 자기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MBA 갔다 왔는데 복귀했어요. 근데 그게 걱정이에요. 부모님도 제가 그 회사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끌고 갈 건가. 걔는 그 제목은 다 못 돼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나 저도. 그래서 걔가 다 이끈다는 소리는 못 해. 걔는 원래는 남을 받쳐주는 사주밖에 못 돼. 근데 그런 애를 오너로 딱 세워놓으면 다 분열돼 잘못돼. 그건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셔야지.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아빠 거 봐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결혼할 운은 있어요? 맞아, 3년 지나 넘어가야 돼.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합칠 수 있어. 그 전에 또 합치면 또 이별나. 그것도 그렇지만 아빠는 살 때 있으면 누가 아빠 밑에서 버티다 단물만 빨아먹고 가요. 그런 여자가 내가 눈에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벗겨져야 돼. 노후에는 제가 이제 공부를 정년을 해서 하고 있는데 될까 안 될까 나름대로 좀 고민이 우울하고 막 외로워서 사실은 여기 온 거거든요. 그랬잖아. 아빠 사주가 도덕사주라고 그랬잖아. 채워지지가 않아.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도 많은 거고. 응? 그래서 내가잖아. 나는 외로운 사주, 사주가 나는 홀로 가는 사주란 말이야. 사주 팔자가. 그랬자 이런 사주가 스님 사주, 무당 사주. 그러니까 무당 되는 건 아니고 스님 되는 건 아니야. 그만큼 내가 혼자 개척하고 혼자 움직여야 되고 혼자 뭔가 결정해야 되고 누가 인덕이 많지 않는 거야. 그건 내 팔자야, 사주에 있는 거야. 이제 명예를 갖고 움직여서 내가 높게 가려고 마음먹으면 그거는 이루어져. 그렇다고 지금까지 손해본 거는 없어, 아빠가 살면서. 제가 이제 아파트 애들 앞으로 돼 있는 것도 다 팔고 해가지고 또 파니까 한 2, 3억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고. 그거는 그거에 대한 거는 내가 아빠야 그런 걸로는 말고 아빠는 명예는 가질 수 있는데 돈은 사주에 많지 않아요. 돈 벌려고 하면 안 돼. 응? 그리고 남 말 듣지 말고. 그리고 본인에는 원래 조상을 잘 받들면서 저런 분들은 잘 보내주고 해줘야 내가 뒷심이 생기는 거야. 응? 너무 무심했던 거야, 다. 응? 돌아가시면 길도 좀 닦아주고 움직여줬어야 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니까 저렇게 처져 있지. 사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나타나가지고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잖아 저렇게 오신다고. 예, 그래서 이장을 했어요. 하고 나서 저도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어머니도 오시고 해서 저가 이제 자꾸 얘기 형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장하고 나서는 집안이 또 저도 이혼하고 나서 저가 또 가정이 확 폈고. 알잖아. 아빠는 일부 종사 못해요. 그리고 원래 엄마네는 그 집 엄마 쪽은 신줄이 세요. 무당사주가 있어갖고. 저희 어머니 쪽이요? 아니 와이프 쪽. 아...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빠는 잘 길 한번 내 부모는 길 한번 잘 닦아줘요. 내 자는 아빠는 조상이 살려준 거예요.
근데 아빠는 보답한 게 없어. 그냥 돈으로 까먹어야지. 먼저로 오시잖아, 부모가.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아파서 이제 그걸 어머니가 많이 풀어, 진짜 많이 다녔어요. 아니, 어머니가 또 아버지도 저 어렸을 때 부당을 믿고 굿도 많이 했어요. 엄마가 있지 본인이 한 건 없잖아요, 아빠가 한 거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꿔서 있으니까 이제 그쪽은 없었지만 이제 뭐 부모님한테는 많이 제가 저는 노력을 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그리고 굿이나 이런 거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좀 쓰러지고 그래서 다시 굿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쪽은 도와드렸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못 살고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거나 그런 건 없었죠. 근데 길을 잘 갈라주라는 거예요. 저렇게 쳐오니까, 쳐져서 오니까. 내잖아, 아빠네는 조상을 잘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서운하면 자손을 치게 돼 있어. 그런 게 벌이란 말이야, 벌. 내잖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했어. 그럼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해놓은 게 없잖아. 그리고 그 공덕으로 아빠는 살은 거라니까. 살려준 거요. 안 그래서 아빠도 명이 짧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래 나가든 저래든 나가게 돼 있어. 조상을 안 받으면. 그래서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몸을 치는 거야. 어디 하나 잘 믿어요. 믿고 풀 거는 풀고 올해는 잘 풀어놓고 움직여야지 아빠가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줄이 있단 말이에요. 믿고 풀어낼 건 풀어내고 움직일 건 움직여야지 명도 있고 나 도움도 받고 움직여지는 거라. 귀신은 절대로 다 꽁까 안 먹어. 이런데 믿고 움직였으면 아빠가 그 손해 볼 일도 없지. 이제 생각을 안 했죠. 뭐 저도 이제 힘들게 살다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믿어요. 그리고 올해는 잘 풀어드려요. 그래야 아빠도 살고 내 앞길도 열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여자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아시죠? 예. 네. 예. 네. 한 3년 정도 지나서 생각해 보시고. 네. 그것도 그렇고 올해는 잘 풀어야 예. 아빠가 좋은 사람 만나든지 할 거예요. 예.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